백중날에는 이제 밤에 밖에 좀 안 다니는 게 좋긴 합니다. 지옥의 이 문이 1년에 한 번 딱 열리는 날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백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우유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요즘 무속인 유튜브들을 보면 네. 백중맞이라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 백중맞이 행사가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이제 백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7월 7석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음력으로 기준입니다. 음력으로 7월 7일 날을 우리가 이제 견우와 직녀가 이제 까마귀 다리를 만들어서 만나는 날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7월 칙석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백중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이제 다 같이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의미가 조금 다른 게 7월 칙석은 우리가 견우와 직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하늘에서 이어진다. 그래서 인연줄로 인해 가지고 뭐 좋은 날이다 그런 보는 건데 수리학적으로 7이라고 하는 글자가 완벽한 숫자예요. 그 7이 두 번 겹치는 거니까 진짜 좋은 날이다. 그러니까 음양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음과 양이 정확하게 딱 매칭이 돼가지고 절대적인 뭔가 균형점을 맞추는 날이다. 그래서 굉장히 성스러운 날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런 날에 뭔가 공덕을 드린다거나 정성을 드리면은 높은 확률로 성물을 많이 본다고 해서 7월 7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백중이라고 하는 거는 윤회 사상에 있어가지고 여섯 가지 세계가 있는데 이걸 그래서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여섯 가지 세상을 우리가 계속 돌고 돈다. 여기 중에 제일 밑에 있는 게 우리가 지옥 세계라고 합니다. 지옥. 많이 들어봤죠? 이 지옥의 이 문이 1년에 한 번 딱 열리는 날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백중입니다. 제사밥을 이제 드시는 조상님들도 있겠지만 연고가 없이 돌아가셨거나 자식이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딱히 차려주는 없는 조상님들은 제사밥을 못 얻어 먹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집안, 우리 집안을 뭐 제가 이제 하만조가 집안인데 우리 집안에 하만조 씨의 그런 이제 백중 제를 좀 지내주면은 하만조가 관련된 이제 조상님들 오셔가지고 공양을 좀 하시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중날 덕을 베풀면은 우리 집안의 업장을 조금 이제 닦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좀 섬뜩하지 않나요? 지옥문이 열린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무서운 날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백중날에는 이제 밤에 밖에 좀 안 다니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영가들이 음기가 굉장히 강하고 지옥문이 열리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우리 현실 세계의 교도소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죄를 많이 지으신 그런 영가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좀 이제 범죄자들이 많이 풀리는 그런 이제 시국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귀신들한테 좀 해코지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백중날 웬만하면 집에서 조금 편안히 드시면 좋으시고 절에 가시는 분들은 백중기도 신청하셔가지고 그렇게 아마 큰 비용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한 집안당 뭐 5만원, 10만원 내외니까 뭐 신가, 외가, 시댁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큰 금액이 되지 않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백중을 좀 지내시면서 연고 없는 조상님들에 대해서 조금 덕을 베푸셔서 우리 집안의 업장에 좀 따끔으로 인해가지고 나도 잘 되고 그쵸? 우리 집안 사람들도 잘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한우유 도령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